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김기동 집사님 간증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집사님의 간증의 그 핵심이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하고. 이 김기동 집사님은 지금 현재 두 개 회사를 경영하고 계세요. 한국 명함에 나온 대로 기암 디자인 컨설팅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계시고, 또 한국 기술 미디어 소프트웨어를 경영하고 계시는데, 직원이 두 개 합쳐서 한 430명 정도 되세요. 두 회사를 경영하는 특분 몸인데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집사님을 알게 된 것은 부전 기도원에서 기사, 택시 기사 성교회의 한정한 테이프를 제가 입수해서 듣게 되었고, 제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은 줄 압니다. 저는 제가 맛있으면은 혼자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어야지요. 그런데 그 테이프 하나 가지고 속이 안 차는 거 있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한 일주일 할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의 간증이 있는데 제 타임으로 줄여서 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오늘 저녁, 내일 낮, 내일 저녁까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저는 테이프를 들으면서 테이프 목소리를 보면서 좀 톡톡한 형제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샤프할 줄 몰랐어요. 아주 샤프하고, 제가 또 들을 때는 한 50대는 됐지 않았느냐 싶은데 지금 43이래요. 4학년 초반이에요. 그리고 지금 3층, 4층, 5층, 6층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층, 4층, 6층은 다 찾고 5층 한번 비춰봐요. 5층이 지금 어느 정도 5층이 조금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풀로 찾는데, 지금 교육관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리라고 믿고요. 이 집사님 이 발음이 아주 정확해요. 파워가 있어요. 하니까 모니터로 보면서 듣더라도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김기동 집사님 이름이 좀 고약해요. 그 이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김기동 목사하고 이름이 동명이인이 돼가지고 좀 고약하긴 한데 큰 은혜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오늘 저녁, 내일 저녁까지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기동 집사님 나올 때에 박수 한번 쳐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얼굴은 뭐 웃지도 않으면서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과천교회 안수 집사로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것은 청년 1부부터 4부까지 있는데 청년 2부 부장 맡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마다 우리 남성 전도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호수아 전도대장을 8년 동안 맡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과천교회 새신자 등록한 지가 지금 만 9년째 됐습니다. 9년 전에 제가 생판 새신자로 과천교회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이 세차게 9년 동안 몰고 와주셨습니다. 세 번 만에 이 은혜를 다 부어드릴 수 있을는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또 많이 쏟아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여기 교회 호산나 교회 오실 때 차를 타고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네. 걸어서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손 안 드신 분은 그래요. 비행기 타고 날아서. 예,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에 어떤 개척교회 가니까 한 열몇 명 앉아 있는데요. 그거는 손 드는 안 바로 표시나잖아요. 그래서 앞에 되게 은혜 받으실 분이 앞에 손을 안 들고 계세요. 그래서 아니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까? 왜 손을 안 드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쭉쭉 일어나시더니
저는 전철 타고 갔습니다. 저 앞에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뭐 차를 타고 와도 뭐 여러 가지 차 종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오토바이도 있겠다. 자전거도 있겠다. 뭐 아이들 롤러브레이더도 있겠다. 뭐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들이 엿준다 하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출발지가 어디 됐든 다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 호산나 교회에 도착할 때까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보호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시간시간 순간순간 매일매일 깨달으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너무 바빠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영적인 거 다 까먹어버립니다. 그러나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저는 참 신기합니다. 아침에 제가 4시 반에 나옵니다. 그러면 밤에 11시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니까 1년 반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매일 저녁에 주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매일 집회를 하게 하고 1년 반 전부터 저는 뭐 접대다, 손님 접대다, 뭐 영업이다 해서 뭐 친구들 저녁에만 이런 시간이 없어요. 5시 되면 내 회사일에 손을 떼야 되고 7시 반이면 어김없이 집회가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그러나 집에 들어가면 11시, 12시 되거든요. 그럼 아침에 4시 반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나올 때에 우리 아이들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또 우리 차한테 잘 갔다 오겠다고 하고 그러고 아침 새벽 기도 갔다가 바로 출근합니다. 그러면 저녁 늦게 딱 들어왔을 때 우리 처는 아이들을 재우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아빠가 아침에 못 봤으니까 보고 자라고요. 공부하고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딱 들어갔을 때 문을 딱 여는데요. 아니 아침에 헤어진 우리 아이와 우리 처가 아침에 헤어진 그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정말. 여러분 안 신기합니까? 신기합니다. 저는 아이들 학교 따라가본 적도 없고 막 솔직히 말해서 우리 처 하루에 막 한번 생각해볼까 말까 내 꿈꿔 이런 것도 안 해봤어. 그런 것도 안 해봤는데 막 우리 처 옆에서 총 들고 경호해본 적도 없고 아 그런데요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셨다. 누구에게 감사?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별로. 그러나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우리 아이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 보호 안에 있었다. 남편 한 달에 50만원밖에 못 벌어요. 그러나 우리 남편이 아침에 일찍 가서 저녁 늦게 들어올 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보호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 감사 조건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서 이런 감사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집회가 참 이 보통 집회가 아니고 영혼 주제가 영혼구원, 영혼구원이고 영혼사랑에 대한 집회니까 여러분 이번 집회 뭐 세 번밖에 안 되지만은 내 신앙생활에 획을 긋겠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내 모든 망설임이 결단짓는 시간으로 삼겠다. 이것이 내 의지로 확실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의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아멘 해놓고 밖에서 넘어지느냐. 자꾸 악한 영은 우리의 의지를 넘어뜨리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내 의지를 딱 믿음으로 보여주면 하나님은 우리를 100% 도와주게 되십니다. 이 의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면 그래도 아멘 안 하는 거죠. 문을 열면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그래도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져 버렸어. 그러나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죄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돼.
의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홍해를 건너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습니다. 죽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장대에 노뱀을 들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노뱀을 보면서 산다. 노뱀을 봐라. 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놀고 있네. 안 그래도 뱀에 물렸는데 무슨 노뱀을 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 또 피를 빨아내주고 독을 빨아내주고 약을 발라줘야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런 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 막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나는 지금 어지럽고 독이 퍼져가는 것 같다, 이래도 죽고 막 좋다 저래도 죽고, 그러니 한번 보자,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 그래 내가 보면 분명히 낫는다, 그래 보자. 하여튼 두 부류가요, 놀고 있네 하는 부류와 보자 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의지가 보자 했을 때 이 고개가 짠짠짠짠짠짠짠짠 딱 내가 안 보겠다면 절대 안 돌아가요. 내 의지가 보자 했을 때, 봐줬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저 사람 내 테이프 들어봤는데 어떻게 단정하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은혜가 별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 재앙을 뛰어넘겠다. 피를 바르면 누가 발라야 돼? 내가 발라야 돼. 내가요. 내 의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 의지가요. 우리 구역 식구한테 이랬습니다. 잘 아니까 집사님, 2000년도에는 담배를 끊으십시오. 집사님, 담배 때문에 신앙 성장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 담배 때문에 좀 성장하려면 담배가 성장하려면 담배가 벌써 구역장이 됐을 텐데, 예, 안 되고 있고. 이러니까는 제가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모태신앙인데,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뭐 끊게 해주시겠죠, 뭐. 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본인의 의사 끊을 의사 전혀 없다는 게, 그 본인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끊게 해주시겠죠. 하나님이 사랑하면 끊게 해주십니다. 무슨 방법으로? 폐에 이상한 혹이 생겨갖고 기관지에 이상한 혹이 생겨갖고 끊게 해주신다니.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살리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아, 노뱀, 뭐 안 그래도 뱀에 물린데 뭐 놀고 있네 이러면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목을 딱 비틀어가지고 봐라, 안 본다, 봐라, 안 본다, 봐라, 안 본다, 봐라, 아, 그래야 돼. 그럼 여기 부러지면서도 생명은 살았잖아. 그 여기 부러진 만큼 손해받잖아. 그냥 이렇게 보면 됐긴데. 압력 밥솥을요, 딱 닫아가지고 저 3000m 되는 바다 깊이 동해에 던져버렸다. 물이 들어가게요, 안 들어가게요? 요즘은 풍년 셰프라인 이런 게 아주 해킹이 잘 돼가지고 딱 닫아놓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 근데 문 조금만 열어가지고 탁 던지면은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마음의 문을 뭐 활짝 안 열어도 되겠습니다. 마음 조금만 열면 하나님이 샥 그냥 들어가요. 여기 하나님 은혜는 가득 찼거든요. 오늘 한 사람도 막 그냥 전부 다 은혜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야곱과 에서가 나왔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으로 동일한 은혜를 받아야지. 어떤 사람은 확 막 불 붙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막 그 들을만 하네 이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9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쟁이에 대한 선입관이 좀 있었어요. 그것은 일단은 멀지각하다, 무식하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기주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아파트에서 이렇게 잠 좀 자려면 아침에 아마 순봉원교회 집사님, 아 우리 앞집인데 내한테 예수 믿으라 소리 하나도 안 하면서 계속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그래요. 그래서 야근을 좀 하고 낮에 낮잠을 좀 자려고 하면은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경비원 아저씨에게 몇 동 시끄럽게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좀 시켜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탁 끊고 나서 더 시끄러워요. 그 알고 보니까는 경비원 아저씨가 순봉원교회 집사님 아니겠습니까?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면서요, 야, 저 사람들 몰지각하다, 저끼리만 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여자들이 보니까 한번 교회를 딱 가고 보니까 말로 가요, 미쳐가지고.
남편 갖다 준 돈 다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막, 그냥 막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막 가정이 파탄 나가지고, 결국은, 가출하고. 그래서 아이가 엄마 찾으니까 아빠가, 엄마, 나 부인 찾으러 다니다가, 저 산 위에 비닐하우스 속에서, 꿇어 앉아가지고 두 손 들고, 여자들이 한번 예수쟁이 다니는 거 보니까요. 하여튼 가방 색깔이 똑같아, 일단. 우 몰려 다니고, 두세 사람, 사람 보니까 가방이 똑같고, 꼴을 딱 보기 싫은 거지. 그래서, 야, 여자들은 한번 교회 나가면 말로가 결국은 미쳐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미팅할 때, 저는 우리 차하고 미팅해서 결혼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미팅 많이 했고, 옛날 사람들은 막 안 했지만은, 제 또래부터는 뭐 미팅 많이 했거든요. 미팅할 때 처음에 자매를 만나면 첫 질문이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교회 다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 어떤 자매는요. 어머 교회 다녔어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내 마음속으로 너는 땡. 왜냐면 말로가 미쳐버리니까. 그러다가 우리 처에게 물었더니 안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결혼 5년 만에 제가 우리 처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제가요 식은땀이 쫙 나고 드디어 나에게도 올 것이 왔구나. 등록한 날짜를 딱 보니까 그때부터 5개월 전에 등록을 했는데 그때 제 마음이 아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나는 구출해 줄 수 있겠구나. 아,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고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가지 마라 그랬더니 안 간다고 해놓고요. 내가 심정이 보니까 나가는 것 같아. 왜? 성경책이 여기 꼽히다 저기 꼽히다 하고 성경책이 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나가기는 나가는데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나? 아니요 아무데도 안 갔다 왔어요. 이래. 이상하게 여보 막 뒤따라가는 다닐 수도 없고 이런 가운데서요. 정말 제가 단호하게 다음부터 절대 교회다. 그런데 내한테 한번 딱 들켰어. 당신 안 다니기로 했고 왜 다녔냐? 그러니까 아, 뭐 잠깐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 뭐 경상도 사나이니까 이 특히 부산 사람들은 화나면 약간 무식해요. 여러분들이 지인하십니까? 제가 이랬습니다. 한 번만 더 교회 가는 거 들키기만 하면 다리 몽디를 시야에 뿌려버린다. 그랬더니요. 우리 처는 서울 여자이기 때문에 쫄아가지고 안 가겠다고. 와, 또 무슨 남자가 이랬나 싶어가지고 안 가겠다고. 그런데 결국은요. 제가 아침밥을 먹는데 우리 다섯 살짜리 꼬마가 두 손을 이렇게 딱 하고 우리 아빠 교회 다닌 게 해줬어. 제가 그 모습 보니까 기특하더라고요. 그 우리 아빠 지옥에 안 가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엄마가 시켰어. 근데 그때 제가 막 이야기를 한 건 그래 엄마하고 니하고는 천국 가라 아빠는 지옥 갈게 이렇게 하고 내 혼자 딱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나는 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저들을 동참을 못해주나. 왜 내가 자꾸 그냥 같이 따라 놔도 주면 안 되겠나. 교회가 뭐 도둑질을 가르치겠나. 한번 따라 나가주자. 이렇게 해서, 교회를, 우리 처를, 처의 인도로 교회를 등록하게 되죠. 등록하게 되는데 저는 막 믿음이 없이 왔다 갔다 해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면은, 그냥 막 멀쩡하다, 무식하다, 이렇게 했는데, 믿음 없이 교회 안에서 딱 이렇게 와보니까요. 시험이라는 시험 종류는 종류별로 다 당해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히 이제 주일 저녁날 이렇게 있으면은 뭐 그때가 우리 교회가 출석이 한 2,5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목사님이 여기에 나오신 우리 과천교회 성도님들은 11조를 전부 100만 원 이상씩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까요. 막 아멘. 맨 뒤에 앉아 있는데요. 제가 와 이거 뭐 이 짝짝꿍 잘 맞네. 세뇌교육을 얼마나 시켰는데 바로 대답이 나오나. 저 아멘 하는 속에 우리 마누라 혹시 들어가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저는요 이렇게 딱 보고 1500명 곱하기 100만원 하니까 와 이거 막 교회가 원가 없는 장사구나. 잔머리 팍팍 돌아가는 거 있죠.
교회가 예배 마치자마자 식당에서 국수를 먹는데요. 줄을 서 있는데 한 10분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막 오더니 채찍이 해가지고요. 막 국수를 막 한 대여그릇 타갖고 막 가는데 자리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 자기 가방, 그 다음에 성경책, 어린이 찬송가 막 이래가 막 다 잡고 내가 딱 서 있는데 야 여기는 사회보다 더 하구나 이거.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다 보니까요. 아 이게 뭐 그냥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시계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요. 우리 목사님은 하여튼 막 처음부터 1년 내내 막 영혼구원. 그 제 신앙 배경입니다. 그냥. 저희 목사님 막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구원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딱 등록해갖고 얼마 안 되는데요. 그때가 막 청동 원주일이 뭐 이러는데 예배 딱 축도하시기 전에 주일 난 예배 때 오른손 주먹 지세요. 그래. 뭣도 모르고 주먹을 좀 짓던. 뭐 4월 16일 이러면 4월 16일 이러면 우리 여기 성도님들 청동원주 우리 목사님이 청동원주 이러니까 4월 16일 한 사람이 이러니까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지 나도 한 사람 합시다 뱁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도라서 그때부터요 일어서지도 않아서 그냥 딱 팔짱 딱 끼고 이 교회가 완전히 미쳤구나 이게 뭐 운동권도 아니고 이게 뭐 이거 완전히 돌았구만 이렇게 뒤에서요 이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모르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지금은요 막 지금은 그렇게 하면 쌍손을 들고 해 청동주 근데 그렇게 할 때 내 옆에 옛날에 비슷한 사람이 하나 들어간대 멀때같이 앉아갖고요 이래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청동주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해보세요. 재밌어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엉겹결에 아 지가 이왕 교회를 나왔으면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뭐 잘났다고 뭐 하면 10원을 내라 합니까? 100을 내라 합니까? 뭐 하라면 하는 것이지 뭐 해보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주일이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토요일 날 제가 우리 차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일 놀러 가자. 어디요? 스키 타러 가자. 내일 주일인데 어디를 놀러 가세요? 주일 날 예배 드려야죠. 이 사람아 예수쟁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 날 놀러 좀 가겠다는데 예수쟁이는 1년 내내 놀러 못 가냐? 불쌍하다 예수쟁이. 측은하다 예수쟁이. 우리 처가 이래.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놓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래 니는 가지 마라 나는 아이들 데리고 내가 놀러 간다 우리 처가 한보 양보를 했는데 일부 7시 예배가 있으니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자고 그런데 그때요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자는 내 속마음은 이 사람 아침부터 미쳤냐 내가 교회 가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침에 준비를 하고 우리 집에서 좌회전하면 바친교회 우회전하면 고속도로 우회전해버렸어 옆에 있던 우리 처가 당신 미쳤냐 왜 교회 가자고 일부 예배 드리자 하는데 왜 당신 차 돌려라 빨리 돌려라 빨리 일부 예배 드리고 가자고 약속했지 않냐 왜 약속을 어기냐 그럴 때요 제가 자신 있게 우리 처의 등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너무 빠져버리면 못 써 이 사람아 솔직히 말하자 예수가 밤일이냐 너희 남편을 믿어라 우리 처가 눈이 동그래요 당신 취소해라 하면서 당신이 정찝찝하면 나는 별로 안 찝찝한데 정찝찝하면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십자가 골라잡아라 그럼 내가 들어가줄게 얼마나 못 대처먹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큰소리를 치는데 3시간 뒤에 정면 충돌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못 내다봅니다 성경 말씀에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이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으며 변사가 어디 있으며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한치 앞을 못 내다본다. 저는 지금도 1차선으로 운전을 하고 갈 때는 상대방 차가 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슥 지나가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슥슥 지나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슥슥슥슥슥 할랄랄랄랄랄. 옆에 앉아있던 우리 친구가 너 뭐라고 군지렁군지렁거리냐. 임마 할렐루야라고 그런다. 왜 그러냐 그래. 야 임마 저 차가 나를 안 받았지 않냐. 얼마나 할렐루야니. 그냥 지나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도 한번 해봐라 이러니까. 걔도 요 집사인데 해보니까 따라서 해보니까 도대체서 입 아파서 못하겠더라. 입 아프면 마음속으로 해라. 인제 강원도 인제 고개에 딱 접어드는데요. 직선도로가 한 2km로 쫙 나있었죠. 그때 상대방의 그랜저 한 대가 싹 내려오고 저는 소나타였는데 그랜저 한 대가 싹 내려오는데 우리는 국도 1차선 당연히 중앙선에 당연히 상대방 차선이 싹 지나간다고 보고 그냥 가잖아요. 상대방 차선을 저거 어떻게 할까 저거 내 차 들어온다 좀 이렇게 안 하죠. 그냥 내 앞 차선만 보고 가죠. 그럼 옆에 상대방이 싹 오면 쓱 그냥 쑥쑥 지나가죠. 그 차도 당연히 지나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한 내 한 5m 앞에 딱 와가지고 5m 정도 앞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졸았어요. 80km로 정확하게 나는 가고 있는데 싹 지나가는 차가 갑자기 앞에 새카매가 팍 받아 80km에서 브레이크 한번 잡지 못하고 정면 충돌한 것입니다. 정신을 딱 눈을 딱 떠보니 제가 안전벨트가 딱 돼 있어요. 그런데 핸들과 모든 것은 오간되었고 본네트에 불이 붙어갖고 확 타올라오고 있고 안에 차 안에서 이제 불이 막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경험은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우리 처가 타고 있는데 우리 처가 내 본네트 차 밑으로 완전히 깔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얼굴 보니까 얼굴이 시퍼렇게 부어가지고 반쪽이 이렇게 부어있고 몸은 불붙은 본네트 안에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5살짜리 우리 딸애가 튕겨가지고 얼굴에 유리가요 꽉 박혀가지고 허물허물 살점도 안 날아가버려요. 뼈, 이빨 다 보였어요. 얼굴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 의식불명. 2살짜리 우리 아들, 온데 피나고 그냥 의식불명. 그러나 차에 불이 붙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차에 불이 붙으니까 깨진 유리창으로 아이들을 던져냈어요. 터질지 모르니까. 던져냈어요. 그리고 저희 우리 철을 꺼자면 된다고, 꺼자면 낑겨갖고 안 나오는데, 차가 터지면은 같이 죽자. 그래요. 꺼자면 했어요. 꺼자면 했는데 도저히 꼼짝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 모래가 확 쏟아지는데 강원도에 12월 8일이었습니다. 그때가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니까 강원도 길은 모래를 자루에 많이 넣어놨죠.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모래를 막 내 차에 열몇 명이 막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불길이 큰 불길은 잡혀버렸어요. 잡히니까 차를 들고 빼내는데 딱 보니까 우리 처 오른손이 다 나갔더라고요. 피가 얼마나 나느냐 하니까 수도꼭지 처음 털면은 이렇게 지지지지지 나는 거 그런 걸로 해서 금방 보였어요. 제가 혁비를 풀어서 어깨를 꽉 집어매고 질질질 끌고 나오는데 일반 승용차에 태웠습니다. 운전석 옆에 제껴서 태우고 아이들은 마치 예수 폭격 맞은 같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아이들은 비참해서 못 보겠고 우리 차를 딱 보니까요. 아 이렇게 부어오르는데 얼굴 자체가 이렇게 부어오르고 벌써 뭐 축 쳐져 있는데 뺨을 막 때리다 없고요. 그때 내 앞에 우리 차 3시간 전에 모습이 딱 생겼어요. 3시간 전에 여보 차 돌려라 7시 예배 드리고 가자 당신 왜 약속을 어기냐? 차 돌려라, 차 돌려. 요런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마음속으로 딱 느끼는 게 뭐냐? 당신이 7시 예배 드리고 가자 할 때 내 드리고 왔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장소와 시간을 피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요. 그때는 막 가슴이 답답하고, 이거 어쩔 수가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살리겠나요? 돈이 살려줄 거다, 권력이 살려줄 거다. 그래가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빨리 병원으로 가라고 저쪽 강릉 쪽으로 갔어요. 제가 현장에 딱 와가지고 혼자서 어떤 느낌이 딱 들었냐. 9999는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선택도 없으니 만분의 1이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붙잡겠으니 우리 가족 생명을 좀 살려주십시오. 정신이 되어줬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어줬습니다. 얼굴만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생명만 좀 일단은 나는 매달릴 곳은 그것밖에 없어. 9시간의 사투를 벌렸습니다. 9시간은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 못 드리겠고 정말 들어가는 피보다 빠지나오기가 더 많고 얼굴이
입술이 새파랗다. 이건 피가 있는 겁니다. 입술이 하얗게 돼. 서울로 오는데 내장이 파열됐으니까 여기서는 수술을 못한다. 큰 병원으로 서울로 옮기라. 서울로 옮기라. 이래가지고요. 오는데 9시간에 사투를 벌린 끝에 밤 낮 1시에 사고 났는데 밤 9시에 강남 성모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막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응급실에서 CT, MRI 뭐든 찍을 거 다 찍고 2시간 동안 찍고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10시간 이상 수술이 진행된다. 선생님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가족들 다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소리 듣자마자 의사가 보였다 안 보였다 내 얼굴이 차차해지면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을 딱 뜨는 순간 내 몸은 통기부서가 되어 있었고 눈을 딱 뜨는 순간 우리 처와 우리 아이의 얼굴이 딱 보였어. 우리 처가 내보고 이래. 여보 정신이 드느냐? 여기가 어디냐? 여보 정신이 드느냐? 그래. 이상하다. 이거 내가 입원을 시켰는데 이거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요. 여기 교통사고 난 거 맞냐? 맞다. 강남 성모병원 맞냐? 맞다. 그래? 그럼 우리 가족 다 살았냐? 이러니까 우리 처가 울면서 당신만 살면 우리 가족 다 살아요. 내가 눈을 딱 뜨는데 옆에 딱 보니까 우리 딸을 5살짜리 딸이 얼굴에 109번을 짓고 쇄골 다 부러져 기부설 해갖고 눈만 딱 내놨는데 아빠가 눈을 뜨니까 눈물이 삥 고였다가 툭 떨어지고 삥 고였다가 툭 떨어지고 말을 못해요. 2살짜리 칭칭 감고 눈물로 뚝뚝 떨어지고 있고 우리 쳐도 울면서 여보 살았네 이제 살았네 우리 가족 다 살았다 그러고 나는 딱 꼼짝없이 누워있는데 다 살았어. 당신만 살면 다 산다 이거. 나는 사는 거 확신하니까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난 뒤에 내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확신 속에서 내가 눈물이 하염없이 막 두주 흐르는 이 눈물은 여러분 비교는 안 되지만 여자들이 처음에 시집가서 처대해 놓으면 눈물 흘린다 그러면 엄마 보고 싶어서 남자들이 엄마 보고 싶어서 울 때는 언제냐 군대 가서 찍싸게 터지고 고생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정의 무대 옛날에 그 뽀빠이 이상형 나는 보면은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걸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뽀빠이가 불러봐도 불러봐도 보고 싶은 그 이름. 그러면요 장병들 전부 다 그때 어머니 내 어머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의 그 어머니의 깊고 깊은 사랑을 몰랐다. 내가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의 그 어머니 그때 어머니하고 같이 그 사랑 모르고 싸우고 애미기고 그냥 그 도시락에 김치만 사준다고 욕하고 어머니 그 그냥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 5시에 도시락 사준 그 사랑 모르고 책값 띵가문 거 이런 것 이런 거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온 이 눈물은 왜 흘렸느냐? 제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딱 확인하고 내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확인이 딱 되는 그 순간에 사고 나기 3시간 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게 예수가 반미기주냐 그랬습니다. 예수가 반 솔직히 말하자 예수가 반미기주냐고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욕을 정면으로 예수가 반미기주냐고 했습니다. 이 욕을 들어먹으신 하나님이 3시간 뒤에 욕을 했던 그 입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제한테 밀려온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저는 성경책을 읽었는데 처음에 딱 받은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쟤한테 물어봤습니다. 기동아, 김기동, 너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해결하지 못한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르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모르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이었을 때에 1년 동안에 네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해결하지 못한 예수를 믿지 않은 그 마음, 아직까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나를 사랑했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오는 벌과 저주였어. 전부 다 내가 받아야 될 고통, 내가 받아야 될 생명, 그 수치, 내가 바쳐야 될 생명, 전부 십자가상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서 끝냈지 않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 아직까지 이 교회 밖에 아직까지 죄인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렇다면 말을 바꿔서 이 주위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아직까지 이 부산 시민 중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아직 지금 이 시간 아직까지 죄인이잖아. 그러면 저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하나님이 저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진대 이 사실을 모르면 모르지만은 여기에 나오신 분이 분명히 이 사실을 알진대 어찌하여 저 아직까지 죄인들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를 안 하는가 이 말이야. 불고지죄. 모르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아직까지 죄인들 때문에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사건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저 아직까지 죄인들이 모르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으니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믿거나 말거나 말이에요. 저는 병실에서요 내가 퇴원하면 이 사실 다 알려야 되겠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다 알려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난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나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 이런 마음이 꿀떡같이 와요. 왜? 나는 교통사고 안 나도 예수 참 잘 믿을 수 있었는데 이 바보 멍충이가 교통사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 우리 모태신앙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이 너무 확실해서 너무 좋겠습니다. 그 말 듣고 나서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권사님, 아브라함은 부름의 축복을 받으셨는데 창세기 12장 13장 보니까 초기에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서도 고생 많이 하셨다가 정말 나중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이미 삼고 불렀지만은 그 가운데 과정은 고생이었더라고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니까 그냥 그저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에 그저 백배 축복받더라고요. 기도가 쌓이고 부모님의 기도가 쌓이면은 그것을 지금 받아먹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탁 하시면 아이고 나는요 그래도 막 이 물에 물탄 듯 밋밋해가지고 나는 뜨겁기를 원하는데 참 잘 안 되네요. 그럴 때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밋밋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최대의 보호인데 그냥 막 탁 못되냐. 아이고 그래도 이래. 아이고 그래도 집사님은 간증이 확실하잖아요. 너무 확실하잖아요 간증이. 안 믿다가 하고 나서 막 딱 살아계신다. 이거 너무 확실하잖아요. 제가요 요거 말 나올라 하다가 말았어.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권사님도 정면 충돌 한번 나보실래요? 우리 사람은 얼마나 우매한지 무슨 사건이 나고 터지고 막 여기 터지고 저기 터져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 체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하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땅에서 승리합니다. 어째도 승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40년 만에 승리할 겁니까? 일주일 만에 승리할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당장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고 난 만큼 손해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5년 동안 후유증에 여러분 손이요 손이 새동강 났거든. 다리가 막 당겨요. 그게 1년 7회를 생일 7회를 하는 거예요. 괜찮다가 12월 달만 딱 되면 그래요. 얼마나 아프냐? 여러분 지나고 손이 지나고 발이 지날 때 말이 막 찌릿찌릿 하잖아요.
찌릿찌릿 곱하기 100. 찌릿찌릿찌릿 곱하기 100.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 손이요. 팍 떨려. 가만히 있는데도 팍 떨려. 그럼 다리가요. 팍, 뭐, 중풍되는 것 같아. 아, 이래. 그러면 우리 처가 눈물 똑 돌면서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팍 집에 좀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로 나왔지만은, 우리 다섯 살짜리 꼬마 배가 아파하는 기억도 여자입니다. 유치원 딱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느낀 대로 놀리자. 느낀 대로 본 대로 이야기하자. 아, 이티 온다 이티 이러면서 놀리는데 365일 중에 300이 울고 들어왔어. 이 아이가 할머니가 아, 너는 변호사 될 것이야. 변호사야. 따따고 따따따따 얼마나 사진만 딱 찍으면요. 사진 찍는다 이러면 벌써 사진 찍는다면 그렇게 하네. 자폐와 비슷하다에 혼자 노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아이들이 놀리고 2학년 되니까 좀 낯섭니다. 얼굴이 뿔뚝뿔뚝 새살이 차올라오니까요. 애가 얼굴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부모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제가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그 전적인 은혜 피해 공로가 아니었다면 나는 자식을 그렇게 만드는 아버지가 어떻게 살겠어. 자살했어. 지금 중학생인데 이렇게 보면요. 사춘기 아닙니까? 거울을 한참 봐. 너 얼굴 보고 무슨 생각하니? 18살에 성형수술 해줘야 돼. 너 얼굴 보고 무슨 생각하니? 빵긋 웃으면서 탁 바라보면서 아빠, 나 이 얼굴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 살려주신 것에 감사드려요. 가르쳐줘서 된 일이야. 저는요. 그때마다 마음의 눈물을 흘려요. 감사의 눈물을. 네.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 것을 정말 하나님은 세심하게 저 간섭하고 섭리하게 해주는구나. 너희들은 절대 1등 하지 마라. 1등 하면 안 된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아서. 절대 1등 하지 마라. 1등 하면 안 된다. 아빠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너희 친구들이 너만 바라보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생겨야 돼. 이것도 1등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매일 1등 해. 이러한 사고난 후유증과 여러 가지 사고난 만큼 손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교통사고 나지 마시고 절대 교통사고 나지 마시고 아멘. 절대 큰 병에 걸리지 마시고 아멘. 즉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중요한 시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첫 예배를 드리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다짐을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서 아멘하고 밖에서 아멘하자. 교회에서 아멘하고 밖에서 아멘하자. 아,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있죠. 막 밖에서. 그 많은 역사 중에 제가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부도날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부도 감사헌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 앞에 문제, 하나님 안에서의 문제, 이것은 하나님이 준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문제가 많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안 할 때 문제 때문에 내가 그걸로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괜찮은데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또 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죽어가지만은 우리는 문제 속에서 나의 그릇이 커집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문제 속에서 축복을 찾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9년도 안 된 사람한테 왜 이 앞에 세웠겠느냐 이 말이에요. 문제 투성이었어요. 8년간 예수 잘 믿고 전도 잘하고 막 하는데 문제 투성이었어요. 문제 투성이 이 문제 투성이를 내가 피해버리고 염려 걱정하고 또 불평 불만하고 했다면 지금 8년 됐으니까 서리 집사 정도는 받았겠지. 그러면은 주일날 잠깐 얼굴 잠깐 비치고 막 이렇게 해서 갔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갈라놓았습니다. 백전백승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승리할 때마다 내 그릇은 두 배 네 배 여덟 배 열여섯 배 아주 그침없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즐기는 단계까지 왔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에 그 홍해 건너는 바닷 가운데 한 가운데 정말 바다를 벽으로 하고 건너는 바닷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디메스의 싸움을 기다리는 아말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향권에 태풍의 영향권에도 없어요. 지금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아말렉은 어째도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기면 뭐냐? 조금조금한 문제 속에서 자꾸 승리하게 만드는 자만이 이것을 쉽게 이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의 예정 중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승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430년 뒤에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있습니다. 갈라지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딱 정면 대결에 정면 돌파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사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도가 났다 관계없어요 여러분. 부도가 났다. 저는 막 부도 났다 해도 관계없어요. 회사를 두 개 이끌려면 내일 우리 회사 안 가거든요. 내일 부산에 있잖아요. 그러면 막 또 전화가 몇 개 옵니다 또.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막 큰일 났습니다. 그럼 뭐가 큰일 났나 하면 막 결제가 잘 안 됐다든가 또 뭐 약간 뭐 일이 틀어져 갖고 뭐 딜레이 됐다든가. 그 어떻게 뭐 그거 할 수 없지. 그렇잖아요. 그게 다 큰일이라 보니까. 내가 이럽니다. 우리 직원들 앞에. 큰일 났다 하면은 우리 회사 부도나는 것밖에 더 있겠냐. 그러니까 부도나면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나는 피할 길이 있는데 너희들 혹시 피할 길이 있는가 그게 걱정이 되나나. 그게 걱정입니다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3분의 1 되거든. 막 그게 걱정입니다 내가. 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에 대해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딱 뭐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을 예비된 시키 놓고 있거든. 예,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딱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다고 문제지. 그래서 제가 많은 문제 속에서 여러분 암수 집사가 부도가 났다. 근데 막 피해 다닌다. 요거는요, 가론 유도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빨리 아셔야 돼. 피해 다닌다 하는데, 저는요, 막 답답한 거 있죠, 사실은. 안수집사, 막 부도났다. 아, 부도나면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도나면 떳떳하게 갚을 길 없으면요, 그냥 여기가 무슨 겁니까? 사학경찰서에 빨리, 즉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잡혀 들어가고 딱 수갑 차고 딱 들어갈 때, 경찰관들이 옆에 딱 팔짱 끼고 들어가면 경찰관 아저씨한테 아저씨 혹시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요 여러분 딱 자고 일어나면 먹을 거 나오잖아요. 그거 딱 먹고 나서 밀어내면 다 선거제 해주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지키고 서 있고 뭐 빚쟁이 아무데나 100명 와라 이거 관계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은혜 받고 있으면 다 하나님이 또 탕감해 주시고 마음을 써서 쓰다듬고 막 이래야 다 없는 걸로 다. 그러면 산뜻하게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막 괜히 뭐 여러분 수능이 끝났죠. 아 우리 아이가 재수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수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재수가 바로 축복의 기름길인데. 아 그걸 모르십니까 여러분? 아 그렇게도 안 보이십니까? 아 재수가 축복의 기름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재수 안 했으면요 우리 처음 못 만났어요. 우리 처음 못 만났으면 예수 못 믿었으네. 이야 정말 재수 잘했지. 예? 재수 잘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재수에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뜻은 여러 가지지만 내가 이번에 뭐 들어가면 신입생 환영회 술 너무 막 미기가지고 내가 혹시 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막 재수시켰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막 여기 뭐 대성학원 무슨 학원 뭐 학원들이 많으니 학원에 뭐 안 믿는 사람 많으니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학원에 파송시키나 보다. 아마 이렇게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재수하고 삼수하면 어떻습니까? 인도대로 삼수하는 것이고 뭐 그러다가 막 도가 튀어가지고 막 대학 못 들어가도 도가 튀어버리고 뭐 그런 것이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은 저는요 많은 문제 속에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막 큰 문제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부도 세 번 올 뻔했어. 괜찮다 막 부도야 와라. 부도 감사한 것 딱 준비해놓고 있어. 왜? 내가 이 일을 계속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먼저 가 계시고 50세 때 내가 간암에 걸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는 간암에 걸린 하나님의 자녀 뜨고 뭐 눈 뜨고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IMF를 통해서 막 그만둬라. 오 할렐루야 이러고 그만둬야 돼.
그러고 가남에 안 걸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즉시 부도 감사함금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마 퇴출당했다. 남미 호랭경교 믿는 신자는 지점장으로 나가는데 나는 왜 잘립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 잘림 할렐루야 그냥 퇴출 감사함금 장사가 좀 안 된다 이러면요 아 장사 좀 안 되는 거 감사함금 할렐루야 안 될 때에 그 문제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렇게 했어요. 자 제가 모든 많은 문제가 왔습니다만 저는요 인생의 획을 긋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참 가난했습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없었습니다.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처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처는 참 부잣집 딸인데 제가 결혼하고 참 없는 집에 시집 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반 지하를 금금 지하를 금금하고 곰팡이 냄새나 지하실에 사니까 이 곰팡이 냄새 와 13평짜리 반지하에 살다가 하나님 똑바로 딱 하나님 살아계시면 체험하고 나니까 아 1년에요 6천만 원 딱 주시더라고. 그래서 6천만 원에 빨리 이사가자 아파트로 이사가자 과천에요 지금부터 7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7년 전에 과천으로 이사를 딱 갔는데 아 과천에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아파트에요 아파트가 전부 다 전세 8,500이래요 30평짜리. 그래서 내가 딱 나오려고 그러는데 복덕부 아저씨가 거기에 6천만원짜리 31평짜리 복도식 주공아파트가 있다. 거기 들어가시겠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아저씨 그거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랬더니 이 아저씨가 거기는 폐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 폐가다. 난 처음 들어봤어. 그 아파트 폐가 여러분 폐가 그러면은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문을 열면 띠끄뜨 막 금이 주치고 이게 폐가인데 나 아파트 폐가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어떤 폐가입니까 하니까 거기 들어가면 한 사람씩 죽어나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3개월도 안 돼서 집에 들어가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어나오고 내 가정이 내 사람이 달아서 죽어나왔습니다. 그것이 2년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과천에 살면서 그것도 모르세요. 나 몰랐다고 뭐 달라가는 세상에 그런 것도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아저씨 그거 우리 집입니다 내주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이 복도부 아저씨가 아니 나이도 젊고 아이도 어린데 한 번 더 생각해보라 이 집은 어째도 안 나갈 거니까 천천히 생각해갖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제가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우리 집입니다. 주인 좀 불러주세요. 주인이요 대전에 사는데 1급 공무원인데 전화 연락 받자마자 1시간 40분 만에 올라왔어요. 이 1시간 40분 만이라면 이 150km 남 150km 대전에서 과천까지 1시간 40분이다 이거는 막 150km로 와가지고 주인 아저씨한테 우리 집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다고. 그런데 왜 들으려고 합니까? 그때 제가요 한마디로 딱 잘라 말했어요. 아저씨 우리는 과천교회 우리는 예수 믿어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실 엄청난 사실 저는요 그냥 1년 동안 왔다 갔다 할 때는 막 집집에서 일주일간에 진죄가 너무 많아서 안 나오면 집집하고 또 나오면 조금 용서받은 것 같고 또 안 그러면은 막 또 내 마음대로 왔다 안 왔다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나왔 이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은 능력의 하나님 무소불능의 하나님 무소부지의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영원자존하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요.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무슨 문제가 있으리요?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막 가짜로 믿으니까 왔다 갔다 하지 진짜로 믿는다면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 진짜 믿는다면 내 앞에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마음이 딱 들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우리 주님은 완전히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제사로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오는 벌과 저주가 있잖아요. 그 저주에서 나는 해방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 자유스럽습니까? 삼재다. 손 있는 날이다. 우리 어머니가 고등학교에서 삼재를 해가지고요. 어떤 삼재냐? 물 조심하라. 이래서 3년 동안 해수욕 한 번도 못 갔네. 목욕탕에도 탕 안에 들어가지 마라. 그거는 들어갔습니다만은 해수욕 한 번도 거기에 얽매에 있다. 삼재다. 손 있는 날. 손 있는 날 여러분. 아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손 있는 날이 뭐 필요합니까? 오히려 손 있는 날 잡아가지고 이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이고 또 손 있는 날은 이사비 50% DC 아니겠습니까? 꼭 먹고 안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돼지머리에 뭐 돼지머리라고 하기 싫어요. 돼지 대가리
뭐 거기에 절하는 거. 뭐 개업만 했다면 그 대신 내가 절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전보러 가고 뭐 부적 붙이고 뭐 이러는 거. 특히 뭐 부산 지역 그답니다만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마른 명태에 뭐 실타래 감아 돌리는 거. 뭐 이런 거. 개업하면요. 그 문짝에 위에 마른 명태에다가 실 이렇게 한 탈에 이렇게 해갖고 감아서 재수 있으라고 올립니다. 뭐 그런 거. 이런 거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왜? 나는 받을, 죄에 인해서 받을 벌, 저주 이런 게 우리 주님이 다 대신했잖아요. 하늘과 땅에 권세 지니신 예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악한 영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딱 잡고 그 한마디가 나는 예수 믿어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래도 그렇지 뭐 저 이래 그래도 아 괜찮습니다. 저기 주세요. 바로 6천만 원 전세 계약합시다. 그 계약금만 다 줘버렸어요. 도장 찍었어요. 가보니까요. 먼지가 이렇게 앉아있고 사람이 딱 들어가니까 먼지가 후 올라왔어요. 그리고 거미가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어릴 때 시커먼 거미가 8마리 문은 문짝대로 유리인데 다 부러져 있어요. 다 부러져. 일주일만 참아달라. 깨끗하게 고쳐주겠다고. 아 그걸 알았다. 그러고 나서요. 일주일 동안 딱 참았다가 뭐 날 잡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 편리한 날 딱 잡아가지고 바로 과천시 중앙동 73번지에서 여러분 뭐 과천 지리를 잘 모르시니까 바로 막 제가 과천시 별양동 404동 605호 귀신 나오는 집 거기로 바로 그냥 이사했다 이랬다. 이사한 지 첫날 밤에 조금 무섭대요. 왜 그러냐니까 아니 그 저 화장실에 딱 갔다 나오는데요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딱 나와 문을 딱 닫는데 긴 머리가요 쭉 비쳐던데 머리가 여러 머리 쓰는 게 이게 아주 기분 나쁘잖아요. 머리가 쭉 비쳐요. 그래서 이거 뭔가 있기는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안방으로 들어가서 우리 처를 저한테 가니까 우리 처가요 막 이사해서 피곤했던지 배짜로 자고 있어요.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지금 머리 좁혀서 서는 시간에 지금은 자고 있잖아요. 그 한 집에 지옥과 천국이 같이 있었디다. 여보 이상하다. 내 머리가 좁혀서 서는데 뭔가 있나 보다. 우리 기도하기로 했잖냐. 밖에 나가서 기도 좀 하자. 소파에서 기도 좀 하자니까. 아, 괜찮다 그래. 아, 이 사람은 나 우리 아이들한테도 무슨 해가 있으면 어떡하나 기도하자. 아,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싫은 척 하면서 나왔어요. 제가 기도 들은 풍어는 있어. 그리고 진짜 믿고 기도했어. 우리 처 손을 딱 잡고 우리 집안에 틈타는 모든 악한 사탄 마귀 뭐 악한 영 뭐 잡신 모두 그냥 모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한 서너 번 하니까요 내 귀에요 그만해 그래. 물러갈지어다 이제 그만해 그래. 뭐야 물러갈지어다 이제 그만해 그래. 아 머리 전체가 좀 비싸는 거야. 그래요 물러갈지어다 그만해 물러갈지어다 그만해 이씨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겁나면 목소리 더 크게 나오잖아요. 물러갈지어다 자꾸 그만해야길래 막 눈을 떠봤더니 우리 마누라 그러잖아. 아 내가 전체 머리가 쓴게 얼마나 신경질 나는지. 여러분 공동묘지 가면요 공동묘지 딱 갈 때는 안 그런데 무슨 생각이 딱 들었다 그럼 지가 지구멍 지구멍 막 팝니다 그냥. 정신을 못 차려 그때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요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우리 처에 손을 막 엄청나게 세게 잡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우리 처가 쥐가 나가지고 손에 아 아파요 그만하세요 아야 그만하세요 그게 그만해 그만해. 아 그래 그만했다 아닙니까. 제가 그 집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신도시 48평 아파트에 당첨됐어요. 6천만 원 전세로 쏙 들어가고 뭐 당첨금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3,500만 원 계약금에 2,500만 원씩 네 번 냈는데 넘쳐 막 눌러서 흔들어서 쏟아 부어졌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처음 읽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선지가 나오는데 정말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 때 얻었는데도 태워 죽이는 제사로 모리아산에 바치러 갈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이삭을 살려줄 것을 믿고 올라갔더라고. 김기동이는 404동 605호 들어갈 때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믿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조금 무서워했지만은 믿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살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뭐 육신의 문제, 장래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셨으니 정말 하나님이 그 문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몰아붙이고 있어요. 빨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갈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 홍해 앞에서 막, 야, 니가 뭔데 우리를 여기서 죽이냐? 애굽에는 무덤이 없냐? 막, 왜 죽이냐? 막, 난리고 났습니다. 문제 앞에서 불평불만하고, 문제 앞에서 염려 걱정하고, 문제 앞에서 요렇게 막, 남 탓하고, 요 곳 자체가 문제지. 홍해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요. 문제 앞에서, 어떻게 문제 앞에서. 제가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404동 605, 아, 내가 미친다고 들어갑니까? 30평짜리 아파트가 한두 채입니까? 근데 그거 왜 믿죠? 안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들어오면 찝찝하지 그거. 뭐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쏟아부어. 404동 주민들이요. 404동 주민들이 3개월 정도 되니까요. 내 지나가면 우리 가족 아이들 지나 아이들 뭘 알겠습니까? 아이들 지나가면 아이고 안 됐네. 아이 나이가 젊네. 아이고 저 이쁜 것들 어떡해.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요, 막, 그 앞에 경비원 아저씨는요, 우리 아이 잡고요, 막 쓰다듬으면서요. 아, 어떡하냐. 누가 죽을지 모르거든, 누가 죽을지. 3개월 딱 지나니까요, 쩌쩌쩌쩌 하는 건 없어지고, 전부 다 보면요, 우리 가족 보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해. 안 죽네. 6개월 딱 지나니까, 6개월 딱 지나고, 1년째 딱 되니까요. 전부 다 표정이 우리 가족만 딱 지나가면. 경비원 아저씨 내만 딱 지나가면. 1년 반 딱 지나니까요. 요 표정이. 우리 가족만 지나가면. 2년 다 되니까 막, 우와! 3개월, 6개월 쩌쩌쩌 타고 거기 갸우뚱 할 때 박천교에 가자고 당연히 나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요. CR도 안 먹히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 빨고 그 문제 앞에서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뭐 오산나게 다니면서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아이고. 손가락 짓고 빨고 이러면 옆에 있는 불신자들 바보입니까? 어디 그거 보고 교회 오게? 바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반지하에 살고 자판장사하고 내가 실직당했다더라도 내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정말 내 속에는 생명이 있다. 저들이 아무리 권력이 많고 돈이 많지만 저들이 없는 성령 나에게는 있다. 아멘. 그들 앞에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막 들어가니까요 막 그냥 자꾸 생활도 병해지고 48평 아파트 당첨됐지. 그 다음에 조그만 포니 엑셀 이상하게 막 드득드득 몰고 갔다가 차가 막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지. 나중에는 막 딱 그냥 막 운전기사와 하고 가방 딱 걸어주지 막 문 딱 열어놓고 아 이러지 이러니까 막 그때 당신도 우리 과천교에 다닙시다 딱 이러니까요 전부 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나도 가도 돼요 이래. 404동 주민들이요 90% 이상이 우리 과천교회입니다. 이러한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데 나는요 막 자랑하고 싶어 죽겠고 안 믿는 데 앞에 있으면 막 입이 거질거질해 그냥 그래 누가 마음은 예수 제가요 우리 동기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우리 동기를 모이면 제가 사관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일찍 제대했습니다만은 우리 동기들은 지금 대령 진급이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벌게 전부 다 모이면은 서울에 한 60명 모입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생맥주를 딱 들고 한 놈이 딱 일어서 브라보 우리 진급을 위하여 이러면 난 콜라 딱 들고 잠깐 뭐야 김기동 이제 우리가 40이 훨씬 넘었으니 이제는 진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이 중요한 것 같다. 이제 건강하려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마음이 평안하려면 정신이 좀 맑아야 되고 정신이 맑으려면 영혼이 깨끗해야 되는데 영혼이 깨끗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것들아. 그러면요 브라보 한 우리 동기가 아 저 새끼 또 술맛 떨어지는 소리 하고 있네. 저 앞으로 기도에 오지 마라 그래라. 쟤는 안주만 축낸다. 회비 두 배 받아라. 뭐 이러면서 내가 그때요 그 친구한테 너 임마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나 봐봐 그랬어 뭐 요한복음 3장 10 이렇게 안 하고 너 임마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나 봐봐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앞에 생략이 됐어. 무슨 생략이냐? 너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 나서 예수 믿지 말고 내가 믿으라 할 때 그래도 믿어봐. 그 앞에 이야기하면 한 대 터지잖아. 그러니까 싹 생략하고 너 그래도 믿어야 돼. 요게요 아주 지독한 대답이. 여러분 대답할 거 별로 없잖아요. 반대 질문에 대답할 게 별로 없다. 아는 게 뭐 없다. 그러면요 딱 대답이 그래도 믿어야 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가 밥 믿으십니까? 완전 지기 주는 대답이. 아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또 이 빠지는 거 봐라.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건데. 그러나 그때는 그 당시는 또 복음이 안 들어왔는데 어떡해요? 믿고 싶어서 못 믿는데.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살리신 영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답하기가 곤란하잖아 여러분. 그러면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도 믿어야 돼? 이거 뭐 댓글이라 이게. 그래도 믿어야 돼? 나 봐봐. 제가요 사관학교 때 응원단장 했거든요. 이 상군 사관학교 전체에다가 앞에 동대문동에서 그 체육대 할 때요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망토 입고요 아 응원하면은 아주 응원 잘했어요. 이 춤이라는 춤. 아 지루박 차차차차 이거. 지금 생각만 해도 즐거워. 제가 사관학교에서 날라리였습니다. 날라리. 그러니까 이게 독수리 날개 접듯이요. 요 앞에 딱 이렇게 보고 독수리 날개 접기라는 건 망토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싹 접으면 이 독수리가 딱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날개를 쫙 펴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이렇게 차이하고 와 박수 프로그램 막 하는데 제가 그 응원단장을 하다 보니까 이 춤 같은 거 이런 거 다 쳐야 돼. 그래서 돌리기도 잘합니다. 차차차 하나 둘 차차차 하나 둘 차차차 지금은 안 써먹어가지고 녹이 쓸었지만 너 인마 그래도 믿어야 돼. 나 봐봐 생활이 180도 바뀌었어. 나 봐봐 만날 때마다 너 그래도 믿어야 돼. 나 봐봐 4년 동안 딱 그거 하고 나니까 어떻게 변하느냐면요 지난주에 12월 20 며칠 날 만났는데 한 60명 막 이제 식당에서 밥 먹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그러고 할렐루야 이러면 아 기도했냐 아멘 아멘 전부 다 여기 가랑비에 엎어져 버렸어. 이설비 전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비가 아닌 것이 계속 맞으면 물 뚝뚝 떨어져 버려요 그냥. 예, 여러분 이 지속적으로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결제마다로 15일 30일 결제일이 하청업체 결제마다로 사장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결제 맡기 전에 분명히 내한테 보내라. 그러면 내가 딱 방에 있으면 똑똑똑 예, 아 어른에서 예 앉으십시오. 아 세상 살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렵죠. 아 어렵습니다. 뭐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습니까. 예 아무리 사람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고 뭐 되는 놈이 있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생하고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신경 쓴 만큼 손해보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뒤에 뭐 믿을 빼기 있으면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 맞는 소리거든. 그래서 사람은 언제가는 변하고 그런데 뭐 저는 믿지 마시고 저도 제가 손해보면요 사장님 단번에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지 마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아이씨 그래가지고 한 내 간정을 한 20분 하다 보면요 시계를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제. 그럼 결제하면요 여직원한테 막 이러더랍니다. 이 사람은 예수밖에 모르고 뭐 바빠 죽겠네 앉아서 결제 좀 해준다고 뭐. 그런데 다음 달에 또 와야 되거든. 다음 달에 또 매달 한 번씩 와잖아요. 그거 오면요 나중에 그렇게 욕한 사람이요 지금은 어떻게 오느냐 똑똑똑 상열만 할렐루야 처음부터 버릇을 잘 늘어놔야 돼.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막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전도인데 여러분 전도 이러면은 여러분들 무슨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전도 이러면 아 목사님 나는요 내성적이라 입이 잘 안 떨어집니다. 솔직하게 그래, 목사님 나는 배운 게 없어가지고 목사님 나는 아침에 7시에 나갔다 밤 11시에 들어오는데요 아 목사님 나는 뭐 아무 나는 이래서 저래서 나는 뭐 머리가 돌이라 잘 안 헤어지가지고 뭐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목사님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목사님 믿은지 나는 3개월밖에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게 전 못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야 너희 백성의 질고를 내가 보고 들었다. 이제 네가 바로 앞에 가서 너희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하는 말이 우리하고 똑같아. 하나님 난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귀를 못 알아들은 모세는, 아 그래도 그렇지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며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요 뉘앙스가 약간 틀리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니까. 거기 또 말귀를 못 알아들은 모세는, 아이고 혀가 둔하고 입술이 뻣뻣해. 모세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니까. 모세가요 결론을 내는데,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내 말고 다른 사람 보내라 이 말이야.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약간 화를 내면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니까. 미치고 환장하겠다 정말. 내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미안하지만 모세니는 1%도 능력이 없는 거 알아. 1%도 능력이 없어. 내가 100% 다 해주겠다 이 말이야. 네. 여러분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부담되고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전도의 주권은 100%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도요 그러면 하루도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세는 자꾸, 아이고, 내가 나이가 80이고, 내가 뭐 40년 동안, 정말 살이 나서 40년 동안 숨어 지내고, 내가 처가살이 목동에 가진 것도 없고, 아, 내가 자꾸 자기를 자니까 비하해가지고, 자꾸 초라하고, 자꾸 저 자기를 바라보니까, 내가 못하겠다 하면서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전도를 내가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해, 교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겠다. 함께 있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6살 난 우리 아이가, 얘야 아빠하고 같이 다음 주에 한 3주 동안 미국에 같이 가서 구경하고 올 거야. 디즈니랜드를 구경하고, 저 그랜드 캐니언 구경하고, 저 위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그렇게 해서 3주 뒤에 김포항에 도착한다. 재밌겠지. 우리 아이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요. 아빠 못 사와요. 아빠하고 같이 가니까 괜찮아. 아빠 나 못 사와. 난 못해. 아빠하고 같이 가니까 괜찮다니까. 아빠 나 무서워. 난 못해. 나 아빠하고 같이 가니까 괜찮아. 아빠 나 무서워. 난 못해. 맞아야 돼요. 15억 비행기표를 사라 그랬습니까? 여행사 가이드를 하라 그랬습니까? 아 내가 같이 가 주겠다는데. 아빠 손만 잡고 있으면 비행기표도 안 샀는데, 비행기 안에 앉아있는데. 예? 아빠 손만 갖고 있으면 막 온데 구경 다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아, 지가 뭐 지보고 하라 그랬습니까? 뭐 하라 그랬어? 왜 말귀를 못 알아듣나, 이 말이야. 그때는 맞아야 돼.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네가 개, 돼지냐, 소냐.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 혼들어, 역시.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듣으면 안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 이 말이야. 단지 너희들은 가서 현장에서 예수 믿으라 이야기만 해라 이만 이야기만 해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없고 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부터는요, 아 목사님 저는 내성적이라 이러면 하나님이요, 어, 알았어 내가 너와 함께, 뭐 저는 배운 게 알았어 저는 뭐 알았어 저는 머리가 돌아 알았어 내가 달고 알았어 이래든 저래든 여건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너와 함께 하겠다. 신앙의 첫 단추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함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단추 잘못 끼우면요 아이 어리뻥뻥하게 돼버려요. 서리 버튼 밑에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왜 웃습니까? 뭐 잘못됐습니까? 왜 웃습니까? 이 지금 잘못된 걸 모르고, 응, 왜 웃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사람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옷은 이렇게 요거 꼭 요때부터 틀어지는 거. 요거보다 더 이상한 건 가운데 문 열린 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은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말은 100% 예수 믿을 자, 하나님이 예비시킨 자, 100% 요 호산나 교회에 올 자. 그러면 따라해 보십시오. 전도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내가 가서 막 이렇게 막 변화시키려고 내가 가서 꼬시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뭐 총동원주의 있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총동원주의 하면 막 중직자지 이러니까 한 사람 데리고 와야 되겠지 막 그냥 막 체면에 또 데리고 와야 되겠지 하니까 막 친구 꼬신다고 막 밥 사주고 막 이러다가 야 한 번만 그래 총동원주의 또 데리고 안 왔네. 야 이 바람 놓네. 이래가 그 친구 만나면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래 막 저기 나와주면 덧나나 막 한번 나와주면 됐긴데 막 내가 저한테 시간과 돈 꼬른 거 얼마냐 이런 생각 하다가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다가 말도 안 하다가 봄에 되면 총동원주의 다시 하거든. 교회 뭐 일수 도장 찍습니까, 여러분? 1년 내내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해놓은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부산 지역이 복음화가 안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주위에 수타입니다. 그냥 수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쉬운 문제. 반대하는 사람 안 믿겠다는 분은 어려운 문제. 여러분 시험 칠 때 여기 3학년 8반이다. 시험지를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쉬운 문제를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사람이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자꾸 막 낑낑낑 했다가 나중에 시간 다 됐습니다. 답안지 내세요. 쉬운 이것도 풀 수 있고 빵점. 그런데 쉬운 문제를 먼저 딱 풀고 여기에 예수 믿을 작정된 영혼이 바로 옆에 있는데 어려운 문제 자꾸 막 야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야 하세요. 좀 놔주면 저 옆에 바로 예수 믿으라면 예수 믿고 믿은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저 사람 왜 나한테 말 안 하나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것이 노란 딱지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는 것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8년 전에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날 전도를 하다가 5년 동안은 솔직히 고백합니다. 토요일날 오후 3시에 퇴근해서 모여가지고 주일 새벽 1시까지 전도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했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